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대한 모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이 긴급 브리핑이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야기시키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요, 즉 의료진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질문을 일체 받지 않고 도망가다시피 현장을 피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거, 아니, 왜 그러면은, 도대체,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거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굉장히 지금 열불이 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식혈관외과의 민승기 교수가, 지금 이제 집도를 해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언론들의, 지금 언론계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요. 자, 이제 헬기 논란이 좀 다시 또 급부상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김의겸이 그 이비어 총괄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또, 이 김호준이, 역시 김호준답다.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홍익표는 뭐라고 하느냐? 헬기 논란이 야기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거 전부 다 가족이 요청해서 한 거다. 예, 가족에서 요청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도망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당적 논의가 지금 당적 그이 피의자 이 당적이 문제가 되니까 아 그거는 이 본질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헬기는 특혜가 아니고 당적 얘기 나올 건 본질이 아니고 야 이거 민주당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이 민주당 요번에 말이죠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이그 우리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범인과 관련해서 이 범인이 말이죠. 오늘 지금 출두를 했어요. 이 1시간, 1시 20분쯤에 유치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지법에 도착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러봤더니요. 아, 나 8쪽짜리 변명문을 써 있어. 변명문. 딱 요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답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제 범인 뭐 사진에 얼굴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이 부산 경찰서로 연행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 맨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이게 바로 이제 이 법원에 출석하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 뒤에 이제 요 모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또요 모습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봉하마을을 갔고, 그리고 나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로 갔고, 그리고서 또 양산 사저까지 가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요. 지금 봉하마을을 갔을 때 얘기인데, 봉하마을에서는 이 취재진들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또 여러분께 드린 대로, 이게 이제 왼쪽은 이제 봉하마을 갔을 때의 모습이고 우측이 이 압송되는 장면, 즉 부산 가덕도 신화에서 잡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도 쓰고요. 이 저고리 색깔은 조금 비슷해요. 진한 곤색하고 하나는 좀 옅은 곤색. 그리고 이제 하나는 뒤에 배낭을 메고 하나는 배낭을 메지 않았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이 사진을 왜 보내드리냐면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요 사람이 그동안에 지금 이제 이저 작년 12월 달에도 부산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금방 내 눈에 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 부산 이 단장, 그러니까 이제 잼잼 봉사단의 부산 단장 이 사람도 요 범인을 일찍이 한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범인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요 범인이 오늘 유치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 호송이 됐는데요. 요때 취재진들이 왜 찔렀느냐? 딱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내 변명문 8쪽짜리로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그리고요. 그럼 누가 사주했냐? 민주당은 언제 가입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쭉,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또 이제 언론에서 또 질문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올 때는 또 어떤 입장을 냈는지 궁금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이죠. 이 기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답변을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하면 질문, 답변 받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질문을 받지를 않고 그냥 현장에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이, 기자회견을 끝냈어요. 자, 이거 그러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왜 이제, 언론인들 질문을 왜 이제, 중시합니까? 언론인들의 질문을 중시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군궁증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분이 민승기 교수인데, 이 민승기 교수 개인이 뭐, 좋고 안 좋고 하고 안 하고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병원 측하고 뭐, 긴밀하게 수기를 해서, 아, 그러면 의욕을 하도 많이 먹고 의욕이 자꾸 커지니까, 네가 가서 당신 말이야, 민 교수 당신이 기자회견을 해. 내용만 설명하고 그런데 받지는 마. 요렇게 결론이 나온 거겠죠. 요 결론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바로 이어서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질문을 시작했더니 답을 안 받고 바로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말이죠. 이럴 거면 브리핑을 왜 하셨냐? 그래서 기자들의 불만이 지금 표출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병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쟁점은 첫 번째가 뭐냐? 우선 생명이 위중했느냐, 안 했느냐? 자, 생명 위중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현장에서도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오재일 부산 이 자원봉사단 단장, 그 다음에 유삼령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위족하다는 말 유삼령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재일 마찬가지로 의연하더라. 오재일 단장이 얘기하기에는 의연하더라.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고 있었고, 예, 쉬고 있었고, 조금 더 세게 눌러달라고 하더라. 이 지열, 여기를 지열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왼쪽 이쪽. 여기를 지열해야 되니까 지열을 좀더 세게 해달라고 하더라.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 위동은요, 처음서부터 없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맞는 것인데, 시종일관 민주당에서 내놓은 얘기는 뭐냐? 생명이 위독했다. 아주 위험스러웠다. 천운이 살렸다. 어제 천운이 살렸다는 얘기를 누가 했죠? 바로, 강청희 시험 내 인재영입 5호 이 사람이 천운이 살렸다고 그랬어요. 뻥튀기를 해도 엠만 뻥튀기를 해야죠. 자, 그리고 정청래는 일찍이 얘기 뭐 정청래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을. 자, 그래서 생명이 위독했냐 안 했느냐 가지고 뻥튀기한 게 걸렸고, 두 번째로는 이 상처 부위가 1.4cm인데 처음에는 1cm라고 이제 소방당국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1.5로 슬그머니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 강청이, 그리고 이제 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2cm짜리라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0.6cm나 더 키운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큰 쟁점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많은 또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새로운 쟁점은 수술을 말이죠. 오늘 민승기 교수가 뭐라고 했어요? 1시간 40분 수술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강청이 이런 사람들은 몇 시간 걸렸다고 그랬냐? 2시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교묘한 이 언론 공작, 그렇죠? 여론 공작은 뭐냐? 중증 환자를 위장하는 거예요. 중증 환자. 아니, 생명 위독하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생명 얘기? 오늘 민 교수가 생명 위독하다고 했나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동맥 거치지 않고 식도, 기도 이런 데는 별 영향이 없어서 다행했다. 뭐이 정도까지밖에는 안 나갔어요. 자, 그래서 요세 가지 쟁점, 생명이 위독했느냐? 그리고 상처가 2cm가 아니고 1.4cm, 수술 시간이 2시간이 아니고 1시간 40분, 요런 것들이 전부 거짓말로 나온 거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측에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헬기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헬기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이죠. 부산대학병원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대병원은요, 최종 의료기관이다. 그렇죠. 그 최종 의료기관. 밑에서 무슨 진료의대에서 조그마한 병원에서 오면은 대학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처리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 이거는 부산대학 병원 사상 생전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대 병원 측에서 내놓은 지금 입장문을 보면은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수술받기 위해서 전원을 요청한 거는 매우 특이한 사례고 생전 처음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부산대 병원의 권역 외상센터는 최종 의료기관이다. 이곳에서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건 처음이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거나 또 다른 수술 중에 있거나 아니면 세미나 일정 때문에 수술을 치료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먼저 다른 병원에 전원을 요청하는 일은 없다. 딱 잘랐어요.
예. 그리고 이마저도요, 수선할 집두이가 딱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일이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대학병원도 열불이 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이 병원은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와 관련해서는 서울대학병원은 외상센터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서울시 외상센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의료계가 뒤집어진 게, 아니, 민주당은 이 공공의대법, 그 다음에 지역의사제법을 주도해 놓고서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데, 마음 그렇게 번번하게 해 놓고서 지역 의료를 믿지 못하고 서울로 가버리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 내년 선거 부산 지역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헬기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요. 헬기 논란과 관련해서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 일지를 하나, 지금 이게 헬기잖아요. 이또 소방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지로 정리를 좀해 봤더니 요렇게 나와요. 신고가 부지에서 피습이 된 것이 아침 10시 27분. 그래서 응급 차량이 도착한 것이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모처 축구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그 응급차량을 위해서 축구장으로 이송을 해서 여기에서 헬기로 부산대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헬기를 두 번이 이용했네요. 예. 그러고서 이제 부산대병원에 가서 응급처치, 지혈을 하고 CT 같은 걸 촬영하고, 그리고 나서 410km가 떨어져 있는 서울로 헬기로 이송을 합니다. 자, 오후 1시에 출발해서 3시경에 서울, 이 한강에 있는 노들섬에 착륙을 해요. 왜 그러냐? 서울대병원 헬기장이 공사 때문에 지금 이 한계가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바람에 이제 1시간 정도 더 지연이 됐고, 119 응급 차량을 통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오후 3시 20분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 헬기를 이용한 거. 그래서 실명 비판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 대한전공의협회장을 지낸 여한솔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의학 과정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비판 대열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정윤아 씨까지도 멍 때리다가 모서리에 세게 찧어서 피가 나고 부었는데 헬기 좀 태워주세요. 1.5cm보다는 커요. 아이고, 나 죽는다. 정맥 찢어졌는갑다. 예, 이렇게 비아냥하는 SNS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루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헬기와 관련된 또 서울대병원 입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2차 테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강하게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그리고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헬기, 이 특혜를 받았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는 헬기 이송 논란은 가짜 뉴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이게 이제 홍익표가 하는 얘기고요. 자,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헬기를 이용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 예, 특혜가 아니다. 이 가족과 부산대병원에, 예, 그 서울대병원하고, 이 협의한 결과 헬기가 동원됐다. 요렇게 해서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헬기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산대, 그 지금 그래서 말이죠. 부산 민심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부산 선거는 이제 끝났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김어준이는 역시 김어준은 입을 열면 무조건 하고 사고를 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어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김어준의 음모론 플러스 또 이제 정치권에서 또 음모론 그다음에 자작설 뭐 별의별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피습과 관련해서 이희경과 양 의원이 이거 제대적으로 좀 문제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경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왜? 윤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으로 내놓고 카르텔 인형 운운하니까 분열을 극대화해서 생긴 일이다. 그리고 양 의원님은 뭐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권력과 정치. 이제는 그만둬라. 이거, 자, 양 의원님 이거 수준이 말이죠. 자, 그리고 조국, 이재명, 이선균 사태와 관련해서
이거 검경수사를 받다가 자살 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분노가 치민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이 됐다. 그리고 이제 예산정국, 부산엑스포, 김기현과 서봉수. 자, 이래서 중요 현안이 터질 때마다 이러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그, 잘못된 사실을 왜곡하는 프레임 전쟁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확증 평화를 키우는 이 유튜브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호준의 이 발언에만 국한해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김호준이가 말이죠. 이 자기 방송. 왜냐면 KBS는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정상화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이 뉴스 공장에만 좌파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적 논란과 관련해서 이 김어준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중대한 범죄의 배우가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아니, 중대한 범죄의 배우가 왜 밝혀진 이유가 없어요? 이미 경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독 범죄이다. 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거, 이런 지금 문제. 그래서 이제 여야가 지금 이제 무한 경쟁은 좀 바로잡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만은 정치권 외관에서는 극단 유튜버들이 상대 진영을 악마하는 음모론을 계속해서 양산해 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청래가 오늘 이제 김호준 이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적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탈당 후 민당을 입당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김호준이가 했다가, 그거 틀림없는 계획범죄야. 배후를 밝혀야 돼. 이거 가짜뉴스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의장 당원으로 단독범행이 아닌, 이 사주한 여권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곧 계획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지난해 민주당의 입당에서 계획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이다. 김어준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상을 사는 개인이 그렇게 오래 계획범죄를 할수 있겠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거와 상관없이 계속 배후 여부를 추적해야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요. 이거는 횟집에서 쓰는 칼, 정유섭에서 쓰는 칼. 이렇게 해서 또 흉기를 갖다가 지금 이 과도로 지금 이미 경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미 칼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육수염에서 쓰는 칼이라든가 횟칼이 아니다. 요거는 이미 나왔어요. 예, 등산용 칼이라는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식으로 가짜뉴스 음모론을 펴 나르고 있는 김어준이 이거 반드시 좀 혼을 제대로 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의겸 관련 뉴스는 바로 이어서 별도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